언젠간 슈퍼개미. 자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오늘 자, 내가 저번에 그 전날 찍으면서 내일은 강보합 예상된다고 딱 했잖아. 딱 맞췄더라고. 다 알고 있어. 다 알고 있어. 나 바보 아니다. 다 안다. 자, 금요일 날 뭐 그냥 뭐 개별 종목 몇 개 반등하고 강보합 아닐까? 약보합일래나? 좀 약하긴 할 거야. 그렇겠지? 아직 말 잘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데. 그냥 막 얘기하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어. 맞춰도 의미 없는 거고 틀려도 의미 없는 거야. 내일 뭐 특별한 이슈 있겠어요? 근데 봐, 우리 금리 이제 미국 올린다고 뭐 개박살 난다고 그러는데 안 올린대잖아. 봐, 못 맞춘다니까. 나도 지금 사실은 그거 김정은하고 딜 잘 될 걸로 스몰 딜 할 줄 알았는데 못 맞췄지. 개박살이지. 나 이번 오늘 그리고 아 저기 오늘 금요일이냐 오늘 목요일이냐. 한진카 또 이거 우리 설사에 담기 시작했잖아. 여기서 샀잖아. 좀 수익 여기서 샀잖아. 좀 수익 나다가 오늘 개박살 났어. 한진카 우리 망했어. 우리 이제 망했어. 이제 끝났어요. 뭐 어떡해. 한진카 이거 한진카 이거 왜 작살 나는 거야. 어디서 뭐 조언을 구했는데 거기서 사착 떨어졌다고 오늘 박살 나잖아 지금. 이건데 나는 잘 될 줄 알았거든. 그래서 이번에 날려 보내줘서 한 4, 5만 원 선에 가가지고 한 5만 원 선에서 그 형 KCGI CGI 그 내보낼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됐어. 근데 이러면은 물량 더 태워서 더 날려 버리지 않을까. 어쨌든 뭐 아이가 이렇게 생각대로 맘대로 안 돼. 이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. 그리고 유튜브도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하지 않아. 왜냐면 나는 여보 자기가 봐도 좀 특이하잖아. 미래에선 바보 저거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. 아니 그저께 한 거 또 보면 청담동 주식부자 이야기. 나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든 거거든. 그리고 뭐 박철상 뭐 아니, 박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. 그 소년 워렌 버핏. 청년 워렌 버핏도 그렇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제 뭔가 법적이라든지 뭔가 확정된 그것만 갖고 얘기한 거야. 난 다른 거 뭔가 개인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막 조롱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. 그런 의도가 아니야. 난 사실 그 알잖아. 그러니까 나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 아는 동생이 그 사람이 처음에 막 블로그 쓸 때 형님 이 사람 아세요? 그러면서 이 사람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럴 때 내가 그랬어. 사기네. 사기네. 이거 그 동생 이거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. 야 이나 사기랬잖아 내가. 근데 걔를 쫓아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난 눈에 보였다니까. 그래 보통 사람들 그래. 근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. 청담동한테 사기당해서 자살한 사람하고 청담동하고 우리는 모든 거를 사람들이 디지털화로 엮어가지고 생각한다니까 인간은. 근데 나는 인간 세상은 디지털이 아니잖아. 아날로그잖아. 그래서 청담동하고 그 피해자하고 그 사람 둘이 해결할 문제야. 100% 청담동이 잘못됐지. 근데 여기서 이런 견해도 있어. 야 그런 거 청담동 같은 그런 하수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 당신도 잘못된 거다. 이런 논리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.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. 그 논리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딱 당했어. 누가 뒤에서 막 칼로 빡 해서 나 강도를 당했단 말이야. 그러면 야 네가 싸움을 못하고 네가 그 못 피운 죄도 있는 거야. 이게 된다니까. 그 논리는 어디에나 다 되는 거야. 피해자가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.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논리적이지 않은 거야. 당신이 약하고 당신이 어리석어서 당했다는 거는. 청담동은 평생 동안 그 짊어질 거지.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자살까지 몰았으니까 그거 본인이 뭐 형사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인간 세상에 업을 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야. 그 사람하고의 문제야. 그리고 부모님 사건은 피의자하고 부모님하고의 문제인 거지.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희진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복수심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전혀 그거는 정상창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 문제고 내가 그때 딱 통보합이잖아. 눈치가 있잖아 내가. 아직 수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걔가 그 피해받아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애가 돈이 탐나서 한 그 사기와는 별개 문제로 나는 보이거든. 별개로. 근데 사람들은 댓글 읽어봐. 다 인간 보고 뭐고 다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니까는.
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그런 뇌 구조기 때문에 그저께 청담동 주식부자 얘기한 것도 뭐 조롱을 하려고 했다든지 타인의 불행을 갖고 뭐 그걸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명한 주식으로 사기쳐서 깜빵 간 사람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야. 나는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공격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.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주식 관련해서 이게 뭐 추천이 뜨잖아. 그래서 청담동 주식부자 관련한 걸 갖다가 어떤 정치 유튜버가 그 이슈를 얘기했더라고. 이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10만이 넘어. 나랑 비슷하더라고. 나보다도 얼마 안 됐나? 나랑 비슷한데 10만이 되네. 나 5천 몇백인데. 나 그거 보고 아 이거 접근 정치 유튜버로 빨리 전해. 걔 읽어봤대.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. 그 사람이. 그 사람이 우선 내가 그 사람보다는 그 형보다는 내가 얼굴은 잘생겼어. 네, 그 형 다른 영상도 볼까 했는데 좀 그 형이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안 봤어요. 그 형이 이제 그 청담동 주식부자에 대해서 막 주식에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비난을 하더라고. 근데 개별 사안으로 봐야지. 어떻게 다 그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단순화 1번화 딱 시켜버리냐? 사실은 인간 세상을 아날로그인데 어? 딱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게 아니거든. 그렇잖아. 그 오해가 생겨요. 내가 제 이 방송을 하면 오해가 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.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아 저거 저 냉철이 저거 또 그거 저 뭐냐 청담동 주식부자 그거 어? 불행 났는데 거기서 뭐 그 사람 저가고 있네. 아니네 그런 의도는 없었어. 난 진심으로 진짜 그런 의도는 없었어. 그냥 그거는 그 집안에 아니 비극이 일어난 거야. 근데 나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? 그럼 누가 나 욕하면은 야, 냉철이 저거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신 사람을 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. 어? 그렇잖아. 비논리적이잖아. 나하고의 문제지. 나는 그 청담동 주식부자한테는 내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.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수 찾으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시라고.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그 유튜버 말씀을 하면 내가 거기서 그 유튜브에서 댓글 썼더니 우리 또 구독자분 또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 유튜버에서 워렌 버핏 사진 쓰신 그 형님 하나 만났어. 만났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본 게 다 진실이고 자기가 본 거가 다 맞다고 생각한다니까.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가 있어요.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. 그 유튜버가 주식으로 돈을 공부를 하면은 벌 수가 있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돈을 벌고 뭐 했는데 솔직히 저는 20년 동안 이제 주식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봤는데 그렇게 디지털화 되지 않아요.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또 돈을 벌어? 그리고 뭐 몰빵하면 돈을 벌고 저 분산하면 돈을 못 벌어? 그렇지 않다니까. 그렇지 않아요. 돈 버는 방식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어떤 사람은 여보 몰빵 쳐가지고 거지 되는 사람도 있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. 자금이 작은데도 자금이 커서도 똑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어. 그리고 분산해서도 자금이 작은데 큰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금이 큰데 분산해가지고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나와. 아, 그건 못 봤다. 자금이 큰데 분산해가지고, 그거는 딱 못 본 것 같아. 그건 나는 못 봐. 그리고 주식판도 단타도 있고, 단타에서 돈 번 사람도 있고, 큰 돈 번 사람도 있고, 그리고 그 실제로 작전 있잖아. 가치에 상관없이 해서 버는 사람,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, 기본적 분석, 가치 투자만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작전하는 사람들은 안 드러나잖아. 근데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. 의견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떻게 간다. 삼성 SD 유대자본 들어온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. 그 사람들 드러나서 그런 거지. 돈 버는 방식은 수도 없다니까.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만 봐서 그런 거야.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런 거라니까. 아니 내가 그 방송 보면서 야 이렇게도 나 조금 그 방송을 보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. 이거 뭐 아무 말 대잔치에도 있고 그냥 다 여기 밑에 댓글 막 보면서 댓글이 다 칭찬 일색에다가 막 10만 명이 그거 구독하는 거야. 그 형은 돈이 되겠더라고. 여보 내가 우리 분석해서 우리 돈 올라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지. 어? 치킨값도 안 돼. 깜짝 놀라지 자기. 근데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. 안 된다고. 돈 안 된다고. 이거 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들어왔으면 다 멘붕 해가지고 안 하지. 우리 이쪽이 그 형님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현타 오셨나? 제가 이따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분은 진짜네 좀 뭐 자산 주식으로 돈 좀 버셨겠다 했던 분들은 딱 사실 두 분밖에 없어요. 두 분이요. 이 두 분은 돈 좀 버셨겠다 한 분들. 우리 저기도 오시고 어떤 아 두 분은 뭐 더 있으시겠지. 근데 워낙 좀 뭐 그렇더라고.
그게 다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. 나같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아. 나는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잖아. 여보, 난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고. 그리고 나 바보고 나 주식도 못하고 돈 없다고 얘기하잖아. 와, 벌써 11분이다, 예쁘다. 그럼 이렇게 하면 한 달치 그냥 막 찍어내게, 한 달치 찍어가지고. 공장에 해야 되지. 착착착 하면 되겠는데, 이거. 하루에 몇 개씩 찍어가지고. 어쨌든 다 안 맞아. 그게 뭐 다 확실히 맞는 이야기는 없어.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. 따라하세요. 이게 맞습니다. 저는 강의는 하나도 없어.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야.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. 형들이 그냥 이 내 생각을 듣고 쟤는 저렇게 생각한다. 그 정도만 딱 판단하면 돼. 주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그 사람 말투 흉낸 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공부하잖아? 그러면 돼. 막 이렇게 해야 몰빵 쳐야 돼. 분산해가지고 생활비 나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. 어떻게 자기 봤어? 자기 봤어? 어. 나 이렇게 성대모사 이렇게 초질 있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해가지고 나 이걸로 코미디언 이거 해야겠다.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. 내가 볼 때는 직장인이 그냥 조금씩 분산해가지고 조금씩 불다가 세월 지나면은 돈 벌지. 그게 더 저거 안 깨지고. 어?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돈 벌 것 같으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. 그러면 그 교수님들 막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돈 다 싹 쓸었지. 공부의 신인데. 근데 왜 경제학 교수들 왜 주식판에서 없어? 포카라니까 타짜들이 오면 잘해요. 이거 포카들이 오면 잘 돼. 그리고 방법의 수는 무한가지야. 무한가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나도 방법 바꾸잖아. 예전에는 제가 종목 딱 사놓고 그냥 끄 들고 와가지고 막 딱 몇 답을 먹고 어? 팔고 그랬어. 요새 왜 맨날 단타 쳐? 바꾼 거 아니야, 바꾼 거. 바꿔요. 다 바뀐다니까요.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. 그리고 해외 주식도 나오고.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도 무조건 우리가 등기 쳐서 보유했잖아. 요새는 금융상품으로도 보유하고 지분 보유도 되고 방법이 무한가지라니까. 그러니까 근데 잘 뭐 그러면 본인이 잘 모르면 조용히 해야지.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아니면 나같이 모르는데 그냥 이렇지 않을까요? 하는 정도로 얘기하든지. 저는 항상 그거예요. 잘 나는 모르지만 이 정도일까 하는 거지. 그분이 이제 그 선생님. 아니 내가 볼 때는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아. 좀 무섭게 생겼는데. 근데 딱 보니까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. 그래서 좀 수익이 났어.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좀 뭐랄까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. 공부를 많이 하면. 그럼 또 어떤 막 책 냈다 보면서 공부 겁나 한다. 그렇게 100년을 해봐. 그럼 101년째 돈 벌어. 101년째 돈 벌어요. 아니, 오해가 있었네. 어쨌든 그랬어. 나 확실히 좀 여보 내가 좀 특이하지. 나 보면. 나 사실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나랑 너무 생각이 달라가지고. 어쨌든 그 빠오 유튜버는 그 인과응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야. 근데 저는 청담동 부식부자에 대한 그런 게 없어. 그 악감정도 없고 그 뭐 별로 생각이 없어. 별로 남의 일에 그 별로 관심은 없고 우리 와서 마음에 안 드시면 그쪽 가시라. 추천해드린 거야. 그냥 추천해드렸을 뿐이야. 이러면 안 되나? 추천하면 안 되나? 아니 추천은 할 수 있잖아. 왜냐면 이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좀 좋은 채널 뭐 있잖아 와시즈 뭐 이런데 좋은데 추천하면 거기서도 만족 못 하실 거 아니야. 그럼 만족하시는 데 가야지 뭐 어떻게. 우선 제 방송은 그냥 좀 편안하게 봐주세요. 재미로 봐주시고 가볍게 봐주시고.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고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아주 근시안적이면서 단편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막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다 좋게 생각해. 뭘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나하고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게 봐주시고 편안하게 봐주세요. 그럼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들어가세요.